39번부터 보겠습니다. fx와 1차함수 gx, 2차함수, fx 2차함수네. 2차. gx가 1차. 뭐, 간단해 보이네. 그 다음 hx가 이제 fx. x가 0보다 크다고 2보다 작다. gx가 이제 x가 2보다 클 때 하고 4보다 작다. 오케이.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예요? hx는 열린 구간 0하고 4 사이에서, 미분 가능하다. 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h4의 값은 0 된다. 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a가 0하고 4 사이에서는, 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분의 h, a가 0하고 2 사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이제, 뭘 봐야 되냐면은, 그, 가에서, 가에 의해, hx는, x는 2에서 연속이다. 2에서 2가다, 2가.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f의 2랑, g랑 같아야 되고, f'의 2랑, g'의 2랑도 같아야 돼. 그죠? 여기 돼야 되는 거고, 나를 보니 h4. h4의 값이 이제 0 된다 돼 있거든? 그러면 이제 h4가 0 된다는 얘기는 뭐가 0 된다는 얘기야? g의 4가 0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gx가 1차 함수니까 4, 콤마 0이라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걸 잡아주시면 돼요. 다조건은 뭐야, 다? 다조건은 이제 a가 0하고 4 사이일 때, 4 사이일 때, 모든 실수 1, 모든 실수, 모든 실수 a의 대하여, 0하고, a분의 ha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 다음, 뭐 쓰면 될 것 같아? 평균 쓰면 되겠지. 오케이? a가 0하고 4 사이에 있을 때, 결국에는 x가 0하고 4 사이에 있을 때, f'x가 뭔데? 0하고 2 사이에 있다라고 보면 돼. 그죠? 아니면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요걸 양변 a 곱해서, ha가, ha가, ha가 0보다 크고, 뭐야, 2a보다 작다. 이게 항상 성립해야 돼.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생각이나 이 생각이 똑같은 생각이야. 자, 그렇게 되면은, 그래프가 이제 2차 함수잖아, 지금. 그러면, 얘가 2x를 기준으로 따지면, 2x 급이 있겠지. 그죠? 0보다 클 때, 0하고 4 사이일 때, ha가, hx가 어디? 요거보다 밑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겠지? 왜냐면은, 지금 문제에서, 그, 2에서, 문제에서 순서권들을 보면은, h4가 0이거든. h4가 0이면 4콤마 0을 이렇게 지나야 돼. 그러면 요게 이제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긴 건데, 그러면, 자, 여기가 h'. 아까 얘기했지. h'x가 마찬가지로, 0하고 2 사이가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위로 볼록밖에 안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어느 순간 되고, 그 다음 여기 2가 있어가지고, 2에서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지. 아, 여기까지만 그려야 돼. 접선. 여기서는,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여기 딱 밖에 떨어져야 돼. 2에서 접선. 이런 식으로 돼야 돼. 그럼 이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h의 0의 값이 0 된다. 그죠? 따라서, f의 0의 값이 뭐 된다? 0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두 개, 요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fx를 만들면, fx는, ax 제곱 플러스 bx. a가 0이 아니다. 그 다음에 gx는 m, 기울기, x-4.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그죠? 요거. 따라가자.
오케이. 그럼 아까 전에 저기 만들어놓은 거에서 F2하고 G2하고 그죠? 갖고 F'2하고 G'2하고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갖고 식을 만들면 되겠지. 그래서 만들면 되는데 F'X는 그러면 2AX 플러스 B고 G'X는 그냥 M이다. 그죠? 그러면은 F의 2 그러면 얘가 4A 플러스 2B의 값이 여기에 이너스의 값이 마이너스 2M이죠.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M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너고 여기 이너는 게 4A 플러스 B는 M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 두 개 연립해서 풀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빼면 여기서 밑에서 위에 거 빼자. 빼면은 2A가 2M이다. 그죠? A는 뭐가 되는 거야? M 되는 거. 그죠? 그 다음 또 뭐야? B는? 자 A가 M 들어갔으니까 B는 이제 2M이, 마이너스 3M이가? 3M입니다.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문자가 3개였지만 문자가 하나가 되는 상황이잖아. 오케이? 뭐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X가 0하고 2 사이일 때 F'의 X의 값이 Fx의 값이 이제 2a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0하고 4 사이에서 2보다 작아야 한다. 그러면 일단은 뭐 식을 만들어 놓으면은 fx는 이제 mx 제곱 마이너스 3m인 거고 그 다음에 gx는 그대로 이제 m에다가 x 마이너스 4 된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고 그 다음 조건들을 조금 쓰면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잠시만 여기에서 여기에서의 지금 fx, f'x의 값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여기 직선이 y는 2x니까 2보다 어떻게 되는데? 작거나 같아야지. 따라서 여기에서 f'의 0의 값이 또 뭐보다? 2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응? 그 fx의 3mx 그 mx도 4mx 아, 이렇게 빠졌다. 오케이, 그러면 f'의 0의 값이 뭐 된다고? 아까 2 2보다는 어떻게 한다고? 작거나 같아야 한다. 저기서 최소 좁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럼 F'X가 아까 전에 뭐였냐면은 여기 P거든? P가 아까 전에 뭐냐면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3 M이 뭐보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M은 뭐보다?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맞나? 이렇게 이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gx는 아까 전에 gx에서 요 기울기 m의 값은 뭐 돼야 또? 음수 돼야 되지? 맞나? 음수 돼야 된다 이렇게 만들면 되고 사실 뭐 여기까지는 신경 안 써도 되긴 한데 그래도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된다. 그러면 m 범위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0보다 작다 이 말이거든? 오케이? 근데 이제 h1 빼기 c의 3의 값을 구하면 h1은 어떤 함수 써야 되는 거야? F 써야 되니까 여기다 1 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2m이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 넣는 거는 여기 밑에 거 써야 되잖아. 맞지? 여기 3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m이지. 맞나? 플러스 m 되네. 얘가 마이너스 m 되네. 그럼 마이너스 m 범위가 뭐야? 0보다 크고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따라서 h1 빼기 g3의 최대 값이 얼마라고? 값이 3분의 2다. 이렇게 풀어야 돼. 그래서 일단 그래프 개형이 이 EX가 나와 있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HA가 뭐 0하고 2A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함수값이 아까 전에 지금 아래로 블록을 할 수가 없고 위로 블록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접선이 이렇게 돼야 돼. 접선이 아니고 요 직선이 더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서 최소 나머지 거는 이제 위로 블록이니까 자동적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지니까 상관없으니까 요 점에만 따져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 된다고? 0보다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나머지 것들은 자동적으로 안 만나게 될 거니까 그래서 요 점에서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 가지고 와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네. 됐나? 40번
40번은 fx가 4참속 제곱차의 개수가 1이라고 뭐 돼 있는 상황 돼 있는 거고, 근데 이게 구한 길이가 1짜리인 이제 t에서 t 플러스 1 사이에서 fx의 최소값을 이제 우리가 gt라고 얘기했어. 근데 gt라는 것이 t는 알파에서만 미분 불가능이고 나머지 점에서는 전부 다 미분 가능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 t가 알파가 아닌 t에 대해서는 g' 알파가 뭐 된다고 0보다 크거나, 즉 뭐라는 얘기인데? 줄어든다는 얘기야. 그 최소값이 계속 커진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만약에 얘가 항상 증가하는 그래프면 3참수니까 이게 되면은 구간 길이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생길 수 있다면 계속 커지니까 그 이제 알파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이제 깨지겠지. 왜냐하면 이렇게 생기면 무조건 여기가 최소값이잖아. 쭉쭉 타올라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아니다. 그럼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고 보자고.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원점에 대한 대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프 개형은 명확하게 X축, Y축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생긴 거고 제곱차 개수 1이니까. 그러면 봐봐. 우리가 그래프 그 T에서 T 플러스 1 구간 길이 1짜리잖아. 자, 한번 해보자고. 여기 구간 길이 막 이렇게 됐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뭔데? 여기 최소값이지. 계속 여기 함수값이 밑에 있는 쪽이 함수값이 최소값이야. 보자. 이렇게 왔을 때 최소값이야. 또 이렇게 닦아졌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최소값이지. 근데 좀 더 가면 이제 뭔데? 건너뛴다. 여기가 최소값 되고 있다. t의 값이 여기 이상, 여기 옆으로 이어붙여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렇게 가면 뭔데? 여기가 최소값이었던 애가 어떻게 돼? 밑으로 내려가니까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내려가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이 지금 그 해야 되는 길이가 구해야 되는 길이가 1, 1이 이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든 이렇게 돼버리니까 더 줄어드니까. 그럼 1이 이 안에 안 들어가려면 어디 구할 수밖에 없어? 여기 있다. 여기니까 딱 1 됐으면 되겠지.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 처음에는 이 길이가 만약 1이면 이렇게 됐다고 치자. 그럼 최소값 여기 있다 이거. 여기 있다 이거. 여기 온다 이거. 여기 온다 이거. 여기다 딱 여기 온다 이거. 그럼 여기서 최소값이 뭐가 되는 거야? 이 값을 계속 일정하지. 계속 이게 일정하지. 왔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뭔데 최소값이 다시 오게 될 거니까 계속 주면 가능하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 되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길이가 1보다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더 크거나 같다는 얘기야. 이 길이가. 이 길이가. 그러면은 식을 세울 때 3참수 식 세울 거니까 우리가 fx를 뭐라고 하면 되는 거면 잠시만 여기 k라 볼까? 그죠? x-k가 여기 알파고 3알파 하면 되지? 1a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가 x-α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x-3α 된다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됐어요? 네, 잘못했다. 음수니까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고 여기가 2알파 되는 거지. 길이가 4알파 되니까 2알파 되는 거.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 2알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 알파 썼나? 아 젠장. 뭐 쓸고? K 쓸까? 아 K 썼네. A 맞아. 아 짜증나네. A. 네. A. 오케이 A로 가자. 하기 싫어.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A랑 여기 플러스 A 돼야 되고 여기 마이너스 2A 된다. 이래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3가지 길이가 뭐 되는데 3A잖아. 여기 3가지 길이도 여기가 A 거니까 여기 3A 된다. 아까 얘기했지만 3A가 뭐보다 3A가 1보다 크거나 같은데, 왜냐면 지금 알파의 최소값이거든. 네. 아, 이렇게 된다. 그럼 지금 우리가 미분 불가능한데, 뭐, 어디서 미분 불가능한데? 요즘에서 미분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여기 딱 걸릴 때가, 얘가 만약에 1보다 더 큰다고 치면, 뭐, 그렇게 해도 1로 가다가 여기에서 이제 멈추게 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 점에서 이제 미분 불가능해진 게, 요 점이 뭐야?
마이너스 2a이지. 맞나?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그 t는 마이너스 2a에서 이 부분으로 가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뭐가 돼야 돼? t가 f의 알파 번인가?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고, 그러면 f의 알파는 f의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2a를 갖다가 넣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 넣으면 되잖아. 네.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2a 넣으면 어떻게 돼? a제곱. 이건 없어지잖아. 네. k 된다, 이거냐. 아니, 마이너스 2a 이거. 아, 아니네. 마이너스 2a 넣으면은, 여기가 a제곱이가? 네. 마이너스 2a 넣으면? 마이너스 4a제곱이가? 아니, 4a 넣냐? 네. 그래도 되지? 그러면은, 우리가 fx가, 잠깐만. K. F-2A가 그러면, 마이너스 4A 세제곱 플러스 K 여기있네. K 찾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문제에서? F0은 0. F0은 0인가? 아, 그렇지. F0은 0이, 0 되는 거니까. 그러면 F0은 0에서, F0은 0에서. 지난주 방에 나와 있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럼 뭐가 되나? 0 넣으면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세제곱이. 마이너스 2. 넣나? 는 마이너스 k제. 네. 그럼 a의 세제곱이 얼만데? 네. 아, k가? 그냥 k가 얼마야? 2. 마이너스, 아니, 그냥 플러스 2a 제곱이가? 세제곱이가? 네. 여기가 이제 k 대신에 뭐 쓴다는 얘기야? 2a 세제곱 쓴다는 얘기야. 맞지? 네. 그럼 받았으면 마이너스 2a의 세제곱이네. 네. 그럼 문제 a 범위가 뭔데? 3분의 1보다 크게 나왔잖아. 네. 그죠? 그럼 a 세제곱의 범위는 뭔데? 27분의 1보다 크게 나왔잖아.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a 세제곱은 마이너스 27분의 2보다 작게 나왔잖아. 네. 따라서 답이 마이너스 27분의 2가 되겠어. 4번이. 네.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 개념 가지고 움직이는 판단을 해보는 거야. 구원기 1자리라는 거. 여기 비슷한 문제도 좀 이렇게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죠? 장기추. 장기추 있었나? 제가 수요일에 뭐 봤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이거 43. 넘어간다. 43. 자, 일단은 F0은 0. F'의 x가, 이게 나와있네. 그 다음, x-4. 그 다음, a가 0보다 크거나 작고, 4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됐어야 되는 얘기지.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gx를 어떻게 썼냐면, gx라는 것이, fx라고 썼어.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그것만 지어봤네. 정신 나왔네. 그 다음에 px 플러스 q가 x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대. 그죠? 그래서 단 pq는 상수. 뭐 이렇게 나와있는 상황이야. 직선이고 자참수인 상황이다. 근데 이게 gx가 실수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순서상 알파, 베타, 알파, 베타랑 p, q를 정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냈다. 그죠? 기울 보죠. 기울 뭐냐면 a가 여기다 그래. 이때 f'x가 그럼 뭐야? x제곱 x-4잖아. 그럼 이제 이 상참수의 그래프가 0에서 접하고 1이 생긴 거죠. 0이고 4.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우리가 fx의 개형이 0에서 뭘 가지는 거야? 변곡점 가지지. 오케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4란 얘기죠. 맞지? 이게 이제 우리가 fx야. 오케이? 근데 0분명시라고 해, 조건 다 만족하는.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알파, 베타를 기준에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졌다고. 이 직선, 어떤 구간에서는,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는, 직선되어야 되고, 그죠? 그 바깥쪽에서는 이 함수 그대로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동시접해 해야 돼. 여기 알파 주고, 여기 베타 주면, 여기에서 미분 가능하고, 여기서 미분 가능하게 되잖아. 맞나? 알파, 베타 주면 되잖아, 이렇게.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럼 되는 거야. 존재하잖아.
처박을 못 받네. 어? 처박을. 어, 아니, 동시에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기억은 뭔데? 틀린 거네. 존재라는 데는 존재라는 거. 이거 만들어주자. 할라, 기억. 너한테 뭐 구해라는 거 아니니까 존재하지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죠? 니은. 니은은 A에 뭐일 때야? B일 때. 그죠? 뭐, F'X가 뭔데? X, X-2, X-4 뭔데? 간격이 딱 일정하네. 맞나? 간격이 일정하니까 이거는 뭔데? 어, 대칭이겠지. 그러면 FX가 어떻게 생겼겠어? 0, 0, 2, 4에서 끝까지 했는데 0,0 지나니까 이렇게 얘가 2, 얘가 4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맞나?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알파하고 베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알파 되고 여기 베타 돼야 되지. 여기 알파 되고 여기 베타 돼야 돼. 3도면 요 사이에서는 되고 여기서는 돼. 그러니까 공통접선이 되는 거 두 개의 접하는 공통접선 되는 거 찾는 거예요. 라는 얘기야. 그래서 니은에서는 P가 0 된다는 얘기죠. P 0이잖아. Q도 0이겠지 물론. 네. 오케이? 그래서 P가 0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고 이것은 이거 뭔데? 아, 알파 베타 알파 콤마 베타 P 콤마 Q 쌍이 존재한다 이때 그치? P의 값이 F 프라임의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다. 그럼 일단 지금 1번하고 Q가 뭐 이거 내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뭔데? 공통접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FX하고 PX-Q가 공통으로 접하는 거야. 즉 FX-PX 플러스 표지. 자, 얘가 이제 뭐 된다는 얘기야? 공통으로 접한다고. 어디에서? 알파, 베타에서. 얘가 이제 X 마이너스 최고체 계수 나와있나? 나와있나? 안 나와있나? 어? 4분의 1. 뭐라고? 4분의 1 표현의 X가 2인 거지. 어, 맞네. 그러면 뭐라고? 4분의 1이라고? 4분의 1에다가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된다고.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되잖아. 네. 이제 이것만 만들어주면 이제 F' 알파로 구하면 F' X를 구하잖아. F'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나와야 했으니까. 여기 뭔데? F' X, 그 는이 아니고 F' X 마이너스 P지. 맞나? 그럼 얘 미분하면 뭔데? 미분 그대로 그대로 미분하면 되니까, 2분의 1에다가 X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X 마이너스 알파 되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베타. 그래 되지? 자, 그럼 요거에 이제 뭘로 묶을 수 있어? 2분의 1에다가 x-α, x-β 묶으면 여기가 xx니까 2x다, 그지? ex-α, -β 되겠지? 그럼 여기가 이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하면 여기 0되잖아. 그죠? 그럼 여기가 뭔데? p 맞는 거네. 맞아? 그래서 얘서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는 얘기. 공통접선인 것만 잘 찾으면 되겠지. 그 다음 44번 44번 보시면은 F'X가 이제 F'의 0보다는 크거나 근데 이제 개수가 양수인 3차함수라고 돼있어. 그죠?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0 이므로 F'X는 X는 0에서 제곱을 갑니다. 맞지? 근데 더블라인 F'X가 몇 차식이야? FX가 3차니까 얘 2차식이겠지. 그죠? 맞나? 그래프가 아래로 올라가고 여기 0이란 얘기. 오케이? 뭐 그 정도 나와 있는 거고. 그러면 이 그래프는 뭔데? 0,F0에서 선대칭이 되는 거 아니야? 아, 선대칭, 점대칭이란 말이야. 그죠? 0,F0에서 점대칭이라고. 네. 오케이? 그래서, 그 설명을 이제, 원래 이제, 우리 그 반대로 접근하면서 설명했다. 이거. 얘가 이제 뭐, 그, 선대칭이면, 접근하는 놈은 0,F0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설명했잖아. 그래서, 얘가 이제, F'X가, Y축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접근했는 거를 계산했을 때, 0,F0에 대해 대칭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알겠어? 네. 그래서, 이게 된다라는 걸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y는 f의 x-a, a는 양수야. x가 0보다 작고 f의 x 플러스 a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래요.
자, 그러면 y는 tx 얘하고 y는 tx하고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gt라고 이야기를 했어. gt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양의 실수 a의 집합을 그 라지 a라 했거든. 근데 a가 뭐라고 했어?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어. 그러면 이런 a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죠? 존재해야 한다라는 얘기겠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라라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gt라고 했을 때 gt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한다 이 말이거든. gt가 교차 개수지? 네. 자, 그러면 뭐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데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게 fa의 값이 양순형, 아, 두 개 곱했는 게 양순형수에 해당되는데 뭐 보세요. 이 그래프는 f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a만큼 평행이동한 거고, 그죠? a만큼 평행이동한 거고, 얘는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fx를 이제 그려볼 건데, 뭐 fa 0, f0에 대한 대칭이니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 f0이 오케이, 형식없이. 그럼 여기라고 치면은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를 a 양수야. 양수니까 이 그래프를 얼마만큼 a만큼 병행이동 시켜가지고 여기다 그리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 그래프를 a만큼 병행이동 시켜서 이렇게 그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되는 거고 얘는 이제 반대로 이제 fx를 어떻게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 시키는 거네. 잠깐만요. 네, 헷갈리지. 아, 반대로 가야겠다. 요거를 A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뭐, 여기서 뭐 이렇게 생겼든지,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지. 그대로, 그죠? 어쨌든 간에 평행이동 시켰어. 그렇게 된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 시킨 그래프는, 얘를 이제 또 마찬가지 이쪽으로 이동시켰을 때니까, 뭐, 어차피 똑같은 형태의 대칭 형태가 나오겠네. 그죠? 그래서 그런 형태가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형태 자체가 뭐 포인트가 어떤 어디가 포인트냐면 요 부분이 지금 감소하는 부분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포인트가 되겠네. 맞지? 그래서 이제 그 형태를 잡아주는데 A 잠시만요. 이 그래프를 A만큼 평행이동 시키는데 FA가 0보다 FA가 0보다 작은 경우 그죠? 작은 경우 하고 그 다음에 0보다 큰 경우 이렇게 나눠서 할게. A가 여기 있을 때도 있고 여기 있을 때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나눠 생각하면 A가 이제 음수일 때를 생각하면 첫 번째 FA가 음수일 때를 생각하자. 지금 요 첫 번째가 F0의 값이 양수일 때 얘기하는 거야. 양수일 때고, 그 다음 요 안에서 1번이니까, 또 그럼 1번으로 할게. 여기서 F의 A가 음수일 때를 얘기를 하자. 이런 얘기.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음수라고 얘기를 해주면, A가 뭐 이런 데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뭐 있을 때 그래프를 그리면, A가 이런 데 있다는 얘기니까, 요만큼을 평행이동을, 잠깐만요. 요만큼 평행이동 시키는 거죠. 그죠? 얘를. 여기서, 그러니까 이쪽을 버리고 이쪽만 남겨놓는다는 얘기니까, 결국에는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요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요렇게 이제 만들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있던 A가 대칭성이니까, 요런 데가 A라고 했으면, 요런 데가 똑같이 대칭성이니까, 여기가 A 될 거니까 요것도 이쪽에 붙이겠지. 모양 똑같이. 이렇게 생겼겠지. 맞나? 자, 요렇게 생기면 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에 대하여. 오케이? 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에 대하여. 근데 교점의 개수가, y의 tx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야? 교점의 개수가. 요렇게 그냥 그러면 몇 개인데? 두 개가 된다, 그죠?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어? 원점을 지나면서 이놈들이 개수가 변하나 안 변하나?
안 변하네. 어떻게든, 어떻게 그려도 무조건 두 개겠네. 그러면 이제 연속이잖아. 맞나? 어, 연속. 어, 모든 실수, 피해, 대하여, gt제. gt가, gt 값이 2므로, 2다, 그죠? 2. 2므로 연속이다. 어, 되겠네, 이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A가 뭐 될 수 있노? 0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지. 그러면은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데 있단 얘기잖아. 네. 오케이. 그러면 이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되냐면, FA가 0보다 크거나. 어, 반대로 했나? 어, 요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이 오는 거다, 이거. 그죠? 그럼 여기에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같은 모양으로 오는 거니까 이렇게 오겠지. 같은 길이만큼. 오케이? 그럼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건 어떻게 되는데? 연기 만날 때도 있고, 1을 그리면 돼. 두 개 만날 때도 있고, 되나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지? 오케이? FA는 0보다 크거나 좀 안 되고, 0보다 작아야 되니, 상황이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 F에 마이너스 A 있는 그런 거 되는데, 1이 됐을 때. 여기 마이너스 A다. 마이너스 A는 뭐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F의 마이너스 A는 양수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기울은 이 상황일 때는 맞겠지. 근데 두 번째 상황 해봐야 돼. 어, FA가, 뭐, 아, F0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F0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그래프를 그리면, 어, 이제, 이런 점에서 전대칭인 거다, 그죠? 이렇게 생긴 거다. 그러면은, 요렇게 만들어주면 똑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생기면은 요 안에서 첫 번째 FA가 0보다 작을 때 뭐죠 뭐 그죠? 그러면 이런 데 있거든 뭐 이런 데다 이거다 요거 옮기면 되니까 이렇게 생기고 그죠? 그럼 같은 모양이니까 이쪽에서도 뭐 이 정도 옮겨갖고 하면 이렇게 생겼겠지. 오케이?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노? 선 그리면 또 마찬가지로 항상 두 개만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연속이다 그죠? 연속되는 거니까 되는 거네. 오케이? 두 번째는 FA가 뭐 되는 거?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해버리면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니까 또 안 되겠지 이거 안 되면. 아 그럼 FA는 음수네. 그리고 여기 FA는 음수에다가 또 묶어야 되는 F의 마이너스 A는 또 마찬가지로 뭐 되는 거? 양수 되잖아. 오케이? 자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겠네. 됐나? 이렇게 만들어서 해주면 됩니다. 근데 대칭성이라서 이것도 따로 해봐야겠네. 마이너스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맞지? 원래 이 안에서 케이스 또 나온다고. 이 안에서 얘가 왜냐면은 얘는 음수였는데 지금 이 정도 간격으로 가버리면 이 음수 이쪽 밑에 쪽으로 오거든. 그럼 그래프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고. 그럼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FA가 음수면 F 마이너스 A가 음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잖아. 그럼 바로 보면 아 양수가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자면 되지. 아,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생각으로 풀 수 있잖아, 이런 거는.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럼 결국에는 이 상황이나 이 상황 둘 다 뭐가 되는데, 이쪽으로 왜 그거 안 되냐면, 이쪽은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이쪽이 더 좁으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기억은 맞나, 이거? 기억 맞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 기억 맞는 거고, 니은은? fx는 0은, 서로 다른 세시로 만든 게 fa하고 f-a예요. 뭐 당연하죠. 기역은 성립이고 니은 보면은 니은도 성립하는 건데 이렇게 생긴 거잖아. 뭐 여기가 그 잠깐만 언제나 그리지 말고 우리가 잠깐만요. 이 점에 점대칭이 있는 거 이렇게 생겨도 상관없잖아.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F의 A는 양수였어, 음수였어. F의 A 음수였지? 웃었으니까 이런 데고 마이너스 A는 뭐 또 이런 데다 이가 이렇게 그린다 이가 그러면 이게 양수 있고 음수 있으면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요 사이에 적어도 하나 씌우가지고 무한대로 가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교점 개수가 이렇게 생기면 세 개 무조건 생긴다. 오케이? 그래서 FX는 0은 서로 다른 세계를 가지는 거 맞고. 오케이? 이제 디귿은 A의 값의 범위가 0하고 루트 3 사이가 된다라는 얘기야. A의 값이 그게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A가 될 수 있는 게 FA가 음수인 범위가 뭐라는 얘기야? 0하고부터 3까지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것은 뭐라는 얘기야? 0하고 루트 3. 루트 3 여기 지나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서 음수되어야 된다는 얘기. 마이너스 A 똑같으니까 이제 이렇게 돼야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3 돼야겠지. 여기가 0 돼야 돼. 아, 루트가 마이너스 루트 3 돼야 된다. 그 가족을 만날 디귿이 이제 0하고 루트 3 사이에 있는 A만 된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제곱체계에서 나와있나 안 나와있나? 안 나와있지? 그럼 나 나올 필요도 없네. 그럼 이거 길이가 얼마야? 1대 루트 3이잖아. 여기 1이겠지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접어올리면은 이렇게 생기잖아. 그럼 여기가 1에서가 그 값이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생겨. 그래서 디귿도 맞는 거야. 이해돼? 네. 오케이? 네. 1로 하고 루트 3 나왔으니까 대칭해. 대칭해. 이거 뭐 비율로 하게 쓰면 돼. 알겠어? 네. 이해돼? 네.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속재? 네. 수원. 수원이 수원이면 몇 번까지 했어? 5번. 아? 5번까지 하고. 몇 주? 92초. 92초? 수열 9번까지. 어, 그래. 그러면 6번부터 20번까지. 오케이?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십니다. 아, 알죠, 알죠. 대박인데. 그냥 끝난 건데, 없어. 안 해야 돼. 뭐고, 뭐고. 이게 뭐고. 아, 내일 아침 10시 와야 되지. 제가